아시아로 함께 묶여 있지만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우리와 너무나 먼 국가, 바로 인도입니다. 무려 14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졌으며 중국의 차기 라이벌로 부상하는 국가죠. 인도는 그 크기와 사람 숫자만큼 지역마다 문화 차이가 상당해 한류 온도 차이 역시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전인도 한류 열풍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도에서 한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져온 인도연의 문화 매체에 올라온 기사도 이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이라는 인도 매체는 인도 최대 힌디어 엔터테인먼트 TV 채널로 인도 내 미디어 대기업인 더 타임스 그룹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부터 유명인사, 발리우드, 할리우드,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인도 최대 엔터테인먼트 매체 홈페이지에서 한류가 자국 문화인 발리우드, 그리고 미국의 할리우드와 함께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사 역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2024년 4월 5일 올라온 기사의 제목은 K-웨이브, 한국이 전세계 식탁, 홈셔터, 화장대를 장악하고 있다. 부제는 한국은 독특한 문화, 공감할 수 있는 노래와 드라마, 맛있는 음식, 영감을 주는 패션으로 전세계를 폭풍으로 몰아가고 있다. 입니다. 한류에 대한 일종의 애찬 기사인데요.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본래 한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 때문에 한류를 싫어했던 기자는 한류 애찬론자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트루코리아와 함께 보시죠.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모두에게 공감되는 가사와 어떤 여자라도 즉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완벽한 남자가 등장하는 황홀한 드라마는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여성의 눈을 높였다고 장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한국 문화, 즉 한류라는 용어는 세상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용어는 한국의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가 산불처럼 전 세계로 번지는 현상을 형상화한 단어다. 한류의 시작인 2000년대 초반부터 K-드라마가 우리 TV와 스크린을 점령하고 K-POP 노래가 우리 음악 재생 목록을 채웠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등 소위 한류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딱히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탐구하려 노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 결국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 등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문화와 한국인의 복잡성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 문화는 이처럼 수년에 걸쳐 어떻게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손끝에 닿고자 노력했고 결국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다양한 나라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에 단순히 푹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패션부터 화장하는 법, 음식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것에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가진 다른 측면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사를 통해 한류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좋아하게 된 이유, 그리고 독자에게 추천하는 글로 이어집니다. K-드라마, 모든 화면을 지배하는 콘텐츠. K-드라마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스토리라인으로 유명하다. 흥미로운 줄거리와 반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 높은 제작품질 모두 전 세계적으로 번성하는 팬층을 형성했다. 로맨틱 드라마와 같은 한국 드라마 쇼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지만 그렇다고 유머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과거 시험 직전에 대학 기숙사방에서 으라차차 와이키키라는 드라마 시리즈 속 재밌는 대사를 보며 배를 꽉 쥐고 웃던 기억이 있다. 시험 때문에 분명 잘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K-드라마는 모든 시청자를 위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뭐든 멈출 수 없고 결국 폭식하게 된다. 모범택시, 스윗홈과 같은 스릴러부터 방법 제차이,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공포 테마 드라마, 그리고 으라차차 와이키키, 수상한 파트너와 같은 코미디까지 모든 장르가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이다. K-POP, 세계의 그루브를 조정하는 음악. K-POP, 즉 한국 대중음악 역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가사와 음악, 그리고 감정은 언어와 문화 차이 경계를 초월하고 다양한 계층의 세계 수십억 명의 팬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BTS, 블랙핑크, 엑소 등과 같은 K-POP 밴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과 상위 차트를 경신했다. K-POP의 글로벌 성공 비결은 세심하게 편곡된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음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 온라인 속 강력한 존재감, 그리고 글로벌 팬들과 깊고 겸손한 관계에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팬들에게 다정하고 진심 어린 글을 쓰며 안부를 전하는 일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한국 패션과 뷰티 트렌드. 아름답게 흩날리는 드레스와 접을 수 있는 한국 전통 부채, 루즈한 티셔츠와 하프 스웨터에 이르기까지 한국 패션은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이의 스타일에 영감을 주었다. 인기 있는 한국 패션 브랜드로는 쿠딩, 추, 서예인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는 한국의 유리 피부 관리 방법이다. 이것은 많은 단계와 과정을 포함한 스킨케어 방식인데 K-POP 아이돌들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피부에 영감을 받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빠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뷰티 팁으로는 쿠션 효과, 틴트, 발효 스킨케어, 미스트, 마스크팩 등이 있다. 맛있는 한국 음식. K-드라마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을 보는 것은 곧 그것을 보는 관객을 유혹한다는 의미다. 한식은 세계 요리 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의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불닭볶음면과 같은 트렌드는 인스타그램 탐색 페이지에 차고 넘쳐난다. 거의 한 화면마다 이 매운 불닭볶음면 챌린지에 빠져드는 사람이 보인다. 한국의 진미에 대한 높은 수요에 맞춰 몇몇 국가에서는 한식당을 오픈하기도 했다. 인도의 경우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부산 한식당이 있는데 이곳은 생선회와 김밥이 정말 유명하다. 한식당 하이서울은 한국식 닭날개 요리 등으로 유명하다. 이는 인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미국 역시 아토보이, 한가위 등이 세계 한국 음식 열풍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 의심할 것 없이 한국 식당 건물이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국. 한국은 주고받는 나라다. 국가의 글로벌 성공은 다양성을 누리고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한국의 아티스트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협업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TS는 라우브, 할시, 인기밴드 콜드플레이 등 다른 국가의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활용,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이 쉬워지도록 노력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류는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취향, 선호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의 매력적인 문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세계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글을 쓴 샤샤 라스토기의 다른 글을 엿보면 한류와 관련된 글은 의외로 이게 하나였고 거의 자국 문화 콘텐츠나 배우 관련 기사만 있었는데요. 즉 한류 인기 편승에 관련 기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 우러난 기사를 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계화라고 하지만 분명 인도와 우리의 문화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한류, 즉 우리 문화가 인도 전역에 퍼진다면 그만큼 문화 차이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쩜 우리 한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조금 팬심 더해서 세계 한국화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해당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